보고 있는 건가? 나이도 방송 처음 해봐. 네, 태영 씨 언니라뇨. 성을 바꿔야 돼. 이야, 나 이렇게 하는 건지 몰랐어요. 졸리지 않습니다. 아, 이게 졸린데 씻기 귀찮아요. 조금 침대 있다가 이게 뭐지 하고 들어왔는데 이렇게 하는 거네요. 매니저가 자라고 하네요. 맞아요. 배고픕니다. 유년이 배고파요. 나도 배고파요. 제 지인들이 왜다 언니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성을 바꿔 오세요. 그럼 언니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살짝 배가 고픈데, 엘리 언니가 보리차를 걱정하는데, 예, 보리차 아주 좋죠. 저희 방으로 오세요. 내가 방문을 열어드릴게. 우리 방에 있지, 보리차. 같이 라이브 하자고. 재밌네. 제 보리차 봤다고요. 오시라고요, 저희 방에. 내가 가요? 같이 하는 거 있지? 같이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라이브 방송에 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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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절했어요. 엘리언이는 거절당했네. 여기는 베트남이고요. 제 방을 조금 보여드리자면, 뭐가 없는데? 아, 근데 너 신기한 거 봤어요. 일단 제 필수품. 여기 이렇게. 라면. 열라면. 짜파게티. 상하이 짬뽕밥. 종류별로 가져오고. 그리고, 신기한 바나나. 깔끔하네. 네, 이걸로 배가 차지 않을 것 같고요. 베트남 팬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네요. 왔다. 그저 먹을 거죠. 저의 라이브 방송에 오신 거를 환영합니다. 심심하시면. 미리 보리차 드시고 오신 것 같은데요. 아니, 안 마셨습니다. 네, 엘런이가 야, 있지 니네 방 않습니까? 얼굴 알나? 우리 방 밝아요. 시선 너무 빠르네. 유후! 한현이 배고픈가 봐요. 나한테 자꾸 뭐 먹을 거냐 물어봐. 한현이를 아까 배고프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어보려고요. 지금 한희 씨를 초대하려고. 추가. 네. 뭐 먹을 건지 물어보고 있지. 일단은 엘리언이는 보리 음료를 가져왔고요.
예, 나또 거절당했어, 예. 네. 한희 씨, 저, 뭐야. 네, 옷을, 네네네. 한희 씨가 옷을, 뭐라고요? 더, 좀덜 입고. 야! 아, 지금 약간 공연이 끝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맞아요. 한현이는 지금 거의 뭐 옷을 덜 입고 있대요. 아, 뭐 공연 끝나자마자 더워서 벗었네요. 아, 시원한 거. 시원한 게 있어. 얼음 들어 있어. 흔한. 흔한 걸그룹의 공연 후. 아이고. 저 언니는 마시고 온게 확실하다. 안 마셨다니까요. 얼마나 맛있게요? 진짜 맛있지? 진짜 맛있지? 진짜 공연 끝나고 놀이차 진짜 맛있지? 그 한희 씨뭐 드시고 싶으시면 개인으로 연락 주시고요. 저희 방에 오세요. 난 이제 언니 약간 귀신 같아. 그 핸드폰 이렇게 해봐. 아, 저희 오늘 공연했는데 나 진짜 무슨 햇살 뭐그 뭐라고 하죠? 텔레토비에 나오는 아기 햇님. 아기 햇님 줄 알았어. 왜냐면 정전기, 정전기가 아니라 약간 그 앞머리가 뭐 이렇게 이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앞머리가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올라온 거 아시죠? 진짜 그런 CO2 효과를 맞았는데 뭐 인생 짤 생성했고요. 괜찮아요. 나름대로 재밌었으니까. 그 네모자는?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이만 유세 가자. 아, 가자. 안녕. 잘 자요. 잘 자요. 진짜. 잘 자요. 안녕.